네, 자, 올 시즌 새롭게 신설된 대회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강동군과 김용수 두 선수의 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강동 선수 초구를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자, 강동 선수도 왼쪽 펜으로 갑니다. 359의 초구 배치. 이걸 이렇게 길게 마음껏 뽑아냈을 때 키스도 없고 각도가 웬만하면 길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초구를 안 치다가 이 배치를 이제 나중에 따라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석처럼 이 배치에서는 공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 원래 정석은 이제 이쪽이거든요. 네. 왼쪽인데 저렇게 치는 게좀더 확률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석되는 거 아니에요? PBA 초구에 정석은 없습니다. 네, 아, 네. 그렇긴 하죠. 네, PBA 초구는 그래도 재밌어요. 네. 네. 자, 옆돌리기 컨트롤 좋죠. 좋습니다. 본인의 해법, 본인이 이제 잘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마다 다뭐 개인차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뒤돌리기 밀고 들어가죠. 두껍게 밀어서 좀 퍼트려 놨어요, 내 네. 공을. PBA 초구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내가 좀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한두 가지 방법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연속 득점. 배치가 좋지 않은데요. 비껴치기 더블 쿠션일지 뒤쪽으로 내리는 옆돌리기일지. 지금은 네,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네요. 좀 여유가 생겼죠, 강동구 선수. 네. 장장 단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자,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 바퀴 크게 돌린다는 얘긴데요.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많고요, 일단. 길게 돌렸을 때 저렇게 네. 곡부 현상이 안 나야 돼요. 자, 바로 자리로 들어가죠. 네. 일단 지금같이 똑같은 원맥크 걸어치기라도 투 쿠션이 가깝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레일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쿠션, 두 번째 쿠션을 맞고 다시 공이 휘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치는 게 바운딩인 거고, 네. 이제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 휘어진 게 보이죠, 눈에. 보이죠? 네. 투쿠션 이후에 많이 네. 빼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로 강동우 선수가 득점을 해냅니다. 김용 선수가 놓치고 난 이후에 강동우 선수는 또 그걸 또잘 가져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완벽한 포지션을, 정말 완벽한 포지션을 네.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건그 앞서서 이제 못 치고 들어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죠. 네. 자. 그리고 저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저 상황에선 이목적고 맞는 것과 신경 쓸것 같아요. 네. 네. 자, 옆돌리기. 오. 자,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다가 키스의 위험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일목적구를 컨트롤을 한 거거든요. 네. 저기 보면은 일목적구가 저렇게 장단으로 약간 리버스핸드로 위로 올라오게 돼서 포지션 플레이라는 건데, 지금은 조금 두꺼웠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미세하게나마. 자, 그래도 강동우 선수가 보니까 뭐 전혀 거의 뭐 신경을 쓰거나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친 거니까요. 네. 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강동궁. 지금도 많은 회전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상하 당점을, 그러니까 하단 당점을 잘 이용해 준 거죠. 회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네. 네, 각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저런 스트로크 제스처 하나하나 있잖아요. 뭐 큐쿠츠 살짝 내린다던가, 큐쿠츠 살짝 올린다던가, 좀 비튼다던가.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한번 파워 보여주나요? 자, 네. 이렇게 오히려 남기죠. 그러네요. 네.
지금 2레치가 되게 웃긴 게 저기 센터 부분 있죠? 네네네.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짧은 각도를 만들어서 저 단쿠션 센터 부분을 보내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다 이제 저거는 충분히 그 숙지가 되어 있죠. 그죠. 속도감을 빠르게 주면은 딱 저기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늦추는 게 어려워요. 지금 저렇게. 자, 지금 보시죠. 이게 네. 지금 센터는 잘 센터로 딱 갔죠. 갔는데, 네. 네. 센터보다 조금 위로 올리는 게 어려워요. 자, 걸어쳤어요. 자, 잘 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동원 선수가 역전을 했듯이 김용 선수도 리프레시 할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드림 투어에서 이제 베스트 에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이제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점대 에버리지도 이제 기록을 했던 선수니까 뭐 그런 경기가 나온다면 상대가 누구라도 좋은 경기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자, 비켜치기 대회전이 일단은 각도는 괜찮은데 흰공이 올라오는 키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자, 아예 얇게 쳐서 키스를 배제했고요. 좋습니다. 네. 김용수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올 시즌 이렇게 1부 투에서 뛰면서 강동궁이라든가 이제 상위 시드 선수들 뭐두번세번 우승했던 선수들 만나지 않으려면 한번 정도 이런 좀 이변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렇죠. 다음 대회에서 네. 정말 어려운 선수들을 좀 피해 갈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사실 결승에서 만나야죠. 뭐 결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6강 이상에서 만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레벨 차가 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인 에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강동원 선수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두께가 좋게 맞아야 되는데요. 코너에서 걸려서 쉽지 않죠. 네. 두께 에러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속도감을 강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 속도 때문에 원쿠션에서 좀 반발이 좀 심하게 난것 같습니다. 원쿠션에서 회전이 받고 좀 짧아져야 되는데 네. 회전이 좀덜 받은 거죠. 자, 그리고 강동원 선수에게는 또 좋은 공이 왔습니다. 빨간 볼 뒤돌기. 좋습니다. 릴리 목적구 아주 사이좋게 움직이는데요. 자, 강동원 선수의 주특기가 나오나요? 자, 일단 옆돌리기도 가능하고 쓰리뱅크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옆돌리기가 좀 편한 상황이긴 해요. 네. 쓰리뱅크보다는. 두꺼운 두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껍게 눌러놓고 타이밍은 정확하게 키스를 빼는 타이밍으로 가고요. 쿠션으로 옆돌리기 시도. 좀 오, 짧아지나요? 그러네요. 짧게 빠졌습니다. 자, 두껍게 눌러놓고 가는 게 조금 더 많이 눌렸나 봐요. 눌린다라는 표현은 두꺼운 두께로 살짝 밀어간다는 표현과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좀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밀렸다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빨간 볼의 왼쪽 옆돌리기. 5 쿠션으로 공략했습니다. 네, 각도 괜찮죠? 괜찮죠? 분명히 이제 김용수 선수가 이제 구력도 오래됐고 지난 3년 동안 드림투어에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1부 투어에서 또 이런 경쟁력을 갖추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자, 조금 넘어갔어요. 네. 근데 정말 당구라는 게 정말 당구라는 스포츠의 정말 큰 매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수 선수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그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나이대에서도 늘수 있다는 게또 당구인 거거든요. 네. 네.
당구의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비켜치기 비참장 더블 가죠. 쿠션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상위 클래스 선수들의 가장 큰 점이 가장 장점이 이런 공들이 상위 클래스 선수들한테 기본공이에요. 네. 네, 절대 잘안 빠뜨려 먹는 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본공의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버리지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브릿지가 뭐가 좀 이상한가요? 자, 회전력을 좀덜 주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길게 늘어뜨려 줬는데요. 좋습니다. 히다 선수죠? 히타오리에 선수? 안경 쓰고 있으니까. 히타오리에 선수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아닌가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께서 맞다고 딱 말씀해 주시네요. SK 렌터카 다이렉트 이제 팀 소속의 자, 히다오리에. 진짜 히다오리에 선수가 이번에는 조금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요? 네. 힘배워 보십시오. 네. 마치 필리포스 선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히다우리 선수가 이제 LPBA 이제 합류를 해서 참 기대를 많이 모았죠.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걸 해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때에는 조금 적응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성실한 선수라서 네. 네, 시간이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위험한 좀 함정이 있는 공인데 노란 볼. 자, 뒤돌리기. 자연스럽게 치네요, 정말. 아우,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함정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각도를 만들려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조금 분리를 크게 한다던가 끌어야 된다던가 회전을 빼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강동 선수는 그냥 툭 치고 말았거든요. 네, 각도가 진짜 미세하게 길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짧으네요. 점점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배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잘 쳤다라고 표현할 잘수 있을 쳤죠? 네. 정도거든요. 비슷한 배치 같지만 강동국 선수가 치는 이 공은 노란 공이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요. 두꺼워요. 이거를 네. 돌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강동궁. 10대 4로 강동궁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또 세트도 강동궁 선수에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옆돌리기. 자, 지금 옆돌리기가 아니라 횡단일 수도 있어요. 횡단을 그렇군요. 친 거죠? 네, 네. 횡단샷 시도했네요. 물론 이제 박찬 캐스터 말씀처럼 옆돌리기가 먼저 보이긴 하지만 네. 각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자, 근데 지금 집중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횡단샷인데 이것도 네. 결과를 만들지 못했네요. 두께가 일단 너무 두껍게 맞았고 약간 큐선이 밑으로 꽂히면서 끌림이 살짝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조금 허탈한 웃음을 짓죠. 그러면서 강동원 선수는 이제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11대 4. 그 1세트 때는 강동원 선수도 사실 이러다가 지금 세트를 내주고 지금 김용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구나라고 좀 부담을 가졌었는데 그 어려운 1세트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세트를 좀 비교적 편안하게 가져왔고, 3세트도 점수 차를 조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강동궁 선수의 파워가 나올까요? 멋진 공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절로 직접 가나요? 이거를 짧게는 없거든요, 지금. 직접 가네요. 그러네요. 네. 아, 이거는 참, 차이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강동궁 선수니까 자신감을 할수 있는 공이었죠. 근데 또 이런 배치들을 정말 뭐, 저 빨간 공과 노란 공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수비가 좀 보이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딴게 별로 칠게 없잖아요, 지금. 네네. 저 좁은 공간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이제 디펜스가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됐죠. 돌리기 대회전. 대회전. 자, 짧아지면 안 돼요. 네, 괜찮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1점. 하위시드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도전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128강전 첫 상대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1승을 한다는 거, 64강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도 공격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네. 포지션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고요. 자, 연속 득점 기록하는 김용수. 조금 약했는데요. 이 공이 조금만 더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일단 득점은 무난하게 해냈고, 다음 배치가. 자, 아까 전처럼 과감한 되돌아오기도 가능하거든요. 흰 공을 끌어서. 그게 아니면 지금 빨간 공을 밀어서, 네, 저 뒤로 넘긴다는 거예요. 흰 공의 오른쪽 편으로. 그렇죠. 오, 자. 좋아요. 오, 그런데 이게 득점이 되지 않는군요. 정말 잘 쳤는데, 네. 네. 아, 아깝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근접치까지 잘 보냈거든요. 김용 선수 오늘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 PBA 투어에서 이제 올 시즌 이렇게 또 적응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지금 기량만 봐도, 네. 지금 솔직히 정말 강동 선수가 그 1세트를 뒤집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흐름이 잘못된 것뿐이지, 그렇죠. 네. 1세트 때 보여준 능력이나 지금 공이 안 들어가더라도 보여주는 능력들은 정말 잘 치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원뱅크 넣어치기 내지는, 자, 원뱅크로 갑니다. 노란 공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는데요. 키스가 조금 위험하거든요. 키스 빠지고. 네, 네, 갑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결정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매치 승부가. 포인트. 자, 아, 이 일목적고. 선택이 뭐 기가 막혔네요. 네, 일목적고 두께를 실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스가 없다라는 판단은 정확하게 한것 같고요. 마지막 1점도 자연스러운 배치가 섰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강동궁이 강동궁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좀 두껍게 두껍게 맞았어요. 밀어냈어요. 자, 지금 배치 실수예요. 네. 조금 실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다가 들어가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히다우리에 선수 뭐 실력자입니다만 이제 강동궁 선수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히타오리 선수가 강동궁 선수와 같이 연습을 하는데, 뭐, 기점대의 경기도 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올 시즌 또팀 리그에서도 기대가 되는군요. 네. 물론 먼저 이제 LPB에서 또 좋은 그쵸, 성적을 네. 내야죠. 자, 다음 배치도 뒤로 끌어갑니다. 살짝 끌어서 마지막 회전이 네. 살아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뒤돌려치기.
길게 보냈는데 키스가 위험하죠. 아, 네. 키스가 났네요. 14대 7. 이 더블 스코어로 뒤져 있는 가운데 뒤돌리기 공략을 했는데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다가 한번 떨어져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매치 포인트 한 점 남았는데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란 공 뒤돌려치기가 일단 무난하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빨간 공에 엎돌리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마지막 1점이면 항상 뭐든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편안하게 편안한 속도로 득점 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 네. 끝이 났습니다. 자, 1세트를 극적으로 뒤집었고 지금 2, 3세트는 또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강동우 선수가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오늘 경기 배경기는 1세트였네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역전을 하는 것 자체가 강동우 선수니까 강동우 선수니까였었고 네. 그 뒤서부터는 정말 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김용수 선수의 PBA 투어 이제 도전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히다우리 선수가 오늘 또 관중석에서 팀의 리더인 강동우 선수를 계속해서 응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두 선수가 분명히 친분이 있을 거예요. 두 선수 네. 모두 부산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많이 친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김용 선수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보여줬는데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1세트 15대 14, 2세트는 15대 4, 3세트는 또 강동우 선수가 좀 여유 있게 15대 7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마지막 2, 3세트는 정말 뭐 강동우 선수가 거의 본인의 모든 경기력을 다 보여준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자, 128강전 경기 오늘 강동궁 선수와 김용수 선수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